감독형 있으시다고요? 응?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아, 바람 속으로, 아. 바람 속으로 걸어왔어요. 아. 지난날에. 나의 청춘아. 야! 이제 신성 씨 하면 이것만 생각날 것 같아요. 네, 진짜 지금 한참 되게. 유튜브를 시청하고 있었는데요. 네네. 전화 와가지고 지금 끊겼습니다. 아, 그래서 아, 그러면 다시 그냥 끊을까요? 아니에요. 아, 오늘, 네. 뭐 하고 있었어요? 아, 유튜브 시청하고 있었겠군요. 네, 집에서 네. 천장 쳐다보면서. 네. 네. 지금 열심히 미기쇼를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신성 씨가 지난주에 저를 속였죠. 네. 제가 아. 끝나고 뿅 하고 나타나면 되게 서프라이즈 하겠죠? 설마. 에이. 아니, 설마 그러려고요. 설마 카니발에서 형 씨 기다리고 계시는 거 아니죠? 아, 그러면 유호 씨도 속이는 거 같은 거예요. 아, 그렇죠. 정말 미안하지만 서프라이즈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미안하지 말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화 연결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 주셔가지고. 네. 오늘 이렇게 우리 제가 좋아하는 동생들, 유호 친구, 그리고 경민 친구 나왔는데요. 네. 정말 노래 잘하는 친구들이라서 아마 오늘 보시는 분들 귀가 호강할 겁니다. 아, 그러니까요. 이미 네. 지금 행복해 하시는 게 느껴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 지금은 신성 씨 응원이 확 올라오네요. 가습기 아, 보이스, 막 이러고. 아, 예, 가습기. 오, 잠깐만요. 근데 그 와중에 동원이한테도 전화 왔어. 네 명, 아니, 그냥 켜봐요. 세 명, 네 명 다 같이 한번 해봐요. 님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한번 그냥 최초로 이원 한번 해보자. 아, 이원도 돼요? 아니, 모르겠어요. 지금 실험적이에요. 동원이도 전화하고, 창원이 형도 전화하고. 네, 아, 둘이 잘 살았네. 인기가 많네. 동원이야. 안녕, 동원아. 되는구나.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깐만, 동원군. 네. 지금 신성 삼촌 목소리도 들리는지 한번 봐봐요. 말해봐, 신성 씨. 동원군, 삼촌 말씀하세요. 삼촌 말도 들려요? 네. 네, 저도 들립니다. 우리 동원이 말, 우리 동원군 말소리 들립니다. 아, 나 전화 연결 들립니다. 우와, 근데 전화 연결 이렇게 해본 적 처음이다. 오늘 최초다, 최초. 오늘 미기쇼 되게 그 역사적인 날이네요. 이렇게 그 두 분을 동시에 전화 연결한 건 처음이에요. 바람 속으로. 자, 우리 동원군이 그 신성 씨 그 바람 속으로 그거 흉내를 되게 자주 내는데. 네. 그러면 우리 신성 씨가 평가할 때는 어떤 것 같아요? 잘하는 것 같아요? 점점 목소리가 익어가는 것 같아요. 이야, 벌써 그런 표현을, 그런 칭찬을 또 듣는 동원군이네요. 아유, 좋아요. 그러면, 이제 신성 씨 먼저 걸었으니까 아웃해야지. 신성 씨 안녕? 안녕히 가세요, 신성 삼촌. 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잘 자요. 고마워요. 성현 가요. 네, 감사합니다. 전화할게요. 네, 안녕. 저는 바로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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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가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하고 이제 또 나타난 동원군. 하이. 네. 동원아, 안녕. 동원이 안녕하세요. 뭐 하고 있었어요? 저는 미기쇼 맨날 보고 있었죠. 이때만. 아유, 우리 동원군이 미기쇼 되게 좋아하거든. 아유, 착해라. 아이고, 이뻐라. 자, 요즘에 굉장히 뭐라 그럴까? 그 쑥쑥 성장한 게 막 느껴지더라고. 네. 네. TV로 보나 또 유튜브로 보나 얼마 전에 또 실시간도 했거든요. 그쵸. 우리 저기 동원군. 근데 키가 막 실시간으로 자라는 것 같아. 지금 키 많이 컸죠? 네, 예전보다 엄청 컸죠. 미기쇼 나올 때보다 한 3cm 큰 것 같아요. 그치? 그러니까. 그 당시에요? 아니, 진짜 얼마 전인데. 근데 그때랑 네. 그 얼마 전에 그 동원군 오피셜 채널에서 또 실방을 했거든요. 네. 잠깐 봤는데 갑자기 되게 큰 친구가 이제 정말 아기아기한 모습이 아닌 약간 점잔한 네. 그런 친구가 나타났더라고. 동원이가 미스트로 그니까 시작했을 때랑 거의 끝에 봤을 때랑은 진짜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진짜 차이 나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자란 것 같아. 성숙해지고 많이 먹고 네. 잘 자라서 또 멋있는 모습으로도 또 우리 네. 시청자들한테 이렇게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꼭꼭 씹어서 잘 먹고 그리고 편식하지 말고 그렇게 네. 잘해요. 네. 알겠어요. 응원 많이 해줘서 고맙고 전화 줘서 고맙고. 네. 알겠어요. 우리 경민이 형 그리고 유호는 삼촌이더라. 그러니까 경민이는 형이고 저기 유호는 삼촌이고. 그럼 응원 많이 해줘요.